네, 폭스기어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. 에코스 딜레이예요. 뭔가 에코 딜레이 느낌이 나는 네, 그런 이름이네요. 짠. 오? 에코스. 오. 얘도 굉장히 얇아요. 여기에 피드백, 타임, 레벨 다 있네요. 있을 거. 우선은 굉장히 부드럽게 밟히는 거딱 밟히는 느낌이 딱 나고요. 그리고 좀 묵직한 좀 이렇게 구루스 구리스를 쳐놓은 듯한 그런 돌림의 느낌이 있네요. 가벼워. 200g. 오,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에코섹스 베이비 걔보다도 20g이나 더 가볍네요. 네,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. 네,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네. 자, 오늘 두 번째 시간, 폭스기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에코스! 자, 얘도 딜레이예요. 우리 저번에 했던, 섹스 베이비. 에코 섹스 베이비. 그거랑 같은 맥락의 에코 계열 딜레이인데요. 우선 사운드 자체가 그 전에 우리 했던 게 너무 저희가 탁월했죠? 각창을 네, 했죠. 네. 탁월했어요. 그래서 오늘도 사실 약간 기대는 됩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이 폭스기어 자체, 이 브랜드 자체가요, 이 라인업들이 다 LED가 안에 되어 있죠. 이 글라스 밑으로. 등이 들어와요. 네, 이거 다 각자 좀 자체적인 등그불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불 꺼주세요. 여기겠습니다. 뿅. 우와. 오! 오, 여기도 여우 모양이 좀 있는 것 회로가 같아요. 막다 보이네요. 오. 다시 한번 껐다 보겠습니다. 자, 우와. 우와, 이야. 이거는 진짜 어두운 공연장에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그렇습니다. 드네요. 예. 불 켜주십시오. 개인적으로 좀더 밝아도 될것 같아요. 아, 살짝. 근데 뭐, 그때 말하셨다시피, 취침 등으로는, 뭐, 이 정도면 뭐. 지침등으로는 아까 회색 톤보다는 이 파란색 톤이 더 애기들이 좋아할 것 그렇죠, 같아요. 예. 뭔가. 이거를 여러 개 사는 거야. 나 다섯 개 폭스기어가 좀딱 다섯 개 해갖고 해서 한꺼번에 켜놓으면. 그 멋있겠네요. 네. 되게 잘 예쁘게 만든 것 같아요. 자기네 로고 자체를 심벌화 시켜서 뭔가 디자인 폭스를 이렇게 딱 껴놨다는 게 모르잖아 누가 봐도. 자, 그러면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팬더 클린톤이고요. 샌더고요. 워듬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다시 워듬 해보자. 아, 워듬이 살짝 워듬 자체도 에코가 약간 발리네요. 야, 이거 피드백 이것도 끝까지 하면 무한대일까요? 그러네, 무한대면 무한대. 오. 아날로그 쪽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네. 만드네요. 이 자체적으로 뒤에 딸려오는 테일 느낌들이 워낙 좋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. 이거는 타임이 일로 돌릴수록 길어지는군요. 네. 이거는 여긴 짧은 거예요. 어우, 반대로 되어 있네요. 숏 딜레이 되게 좋네. 레벨을 좀 눌러볼까? 티에스나인 예. 잠깐. 오, 진짜 스프링 스프링이 막 튕기는 예. 그런 에코 느낌이에요. 잘 오, 되게 만들었다. 좋네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무 음악에나 갖다 붙여놔도 네. 갑자기 그런 것들이 범용성이 좀큰 그런 에코 딜레이 같아요. 근데 이 전에도 그랬는데 그 전에는 좀더 고급스러운 이 전에 그 에코 섹스 섹스 베이비. 베이비 걔는 좀 고급스러운 그런 양질의 소리를 좀 딜레이에서 좀 원음 손실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얘는 좀 그것보다는
더 원시적인, 좀 원초적인. 그렇지, 좀 더 한 소리. 네. 뭔가 그 전 거는 색칠을 해놨다 생각하면 얘는 그냥 선을 하나 그어놓은 네. 듯한 좀 그런 느낌의 딜레이인 것 같아요, 느낌이. 네. 뭐 어떻게 들으면 이게 나쁘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. 색깔이 다른 거예요. 더 단순하고 그렇지. 명쾌합니다. 어떻게 네네. 보면. 네. 좀 더 조작도 좀 네, 간단하고요. 여러분들, 그러니까 범용성이 좀 더 크다라고 네.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거기 개 또한 더해서 판매가가 네. 11만 4천 원인데요. 기분 싸다. 좋은 가격 9만 1천 원. 이거 아이, 이거 진짜. 좋다. 이거 와, 이 비주얼로 보나 사운드로 보나 10만 원이 안 된다는 거는 와, 이거는 작정하고 내보냈다는 거예요. 너무 좋네요. 그러니까 에코스. 이태리 뭐 알마니 같은 옷 있잖아요. 나는 꼭 그 아동복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이건 제가 한 줄 평을 지금 드릴게요. 아, 네. 아르마니 키즈. 아, 알겠습니다. 이따 한 줄 평 주실 때 한 번 더 네.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그러면 우리 마샬에다가 예. 디스토션을 마샬에 크런치 박스를 발표. 크런치 박스. 자. 야, 이야, 얘, 얘 드라이브에 엄청 잘 묻네요. 그러니까요. 이야, 이게 소리가 부드러워서 그래요. 아, 그러니까. 뭐가 안 나니까 계속 드라이브가 합쳐지는데도 싹 살아있잖아요. 와, 장난 아니네요. 아. 그러니까 얘는 클린톤보다는 드라이브에 좀 더 잘 묻는. 클린톤에서는 좀 너무 아 너무 단순하다 그래 계속 그랬잖아요. 저건 성인용이고 이건 곱비리용이네. 키즈, 그 아까 말했던 알마니 키즈라고. 아, 이거 굉장히 좋네요. 사운드 자체가 딱 딜레이. 딱 좋네. 근데 에코감이 약간 있어서. 약간 있어서 기분 좋아요. 네. 딱 기본적이지도 않고 뭔가. 네. 와. 네. 그러면은 한 줄평 뭐 그거 네. 아까 말씀해 네. 주시면 되고요. 잠시만요. 제가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. 그 피터슨 메트로놈 우리 그때 했었잖아요. 아, 예, 예. 그 전자기기. 아, 약, 예. 의학기기 같이 예. 생겼었던 당뇨 거. 당뇨 측정기. 그렇지, 그렇지. 에릭 크립토나이트. 에릭 크립토나이트 님이 네. 이거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하면서 한 줄평으로 수고하셨습니다. 피터슨 이렇게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아. 그러니까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그 메트로놈은 엔지니어가 아니라 의사인 줄 알았어요. 의사. 아, 그러니까. 네. 그러면서 밑에 네. 이건 이제 번외로 파리지행 님이 네. 또 남겨 주셨는데 집에 계시는 연로한 부모님이 보시면 효자 우리 아들이 나 몰래 이런 선물을 사왔네 네, 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. 되게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네. 라고 하면서 한 줄평으로 엄마 미안해 이거 저주파 치료기 아니야 자기는 효자가 아니라며 네. 네. 아, 근데 저주파로 하지 저주파로 앵간하면 그렇지 아 그거 그럼 좋을 텐데 하면서 바, 네. 같이 저주파를 하면서 메트로놈 듣는 네. 거지 시원해 막 이러면서 가능할까요?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 그러면 한 줄평 주시죠. 예. 네, 아르마니 키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네, 아우 간단합니다. 네. 네. 에코 단무지. 에코 단무지. 네. 정말 단무지. 맛이 그냥 하나인데 네. 어디나 잘 어울립니다. 잘 어울립니다. 네. 에코 단무지. 네. 이게 그런 게 있어요. 제가 이제 기어타임즈 할 때 한 줄평이 바로 나왔거든요. 네. 이게 선대 기타 하면은 네. 잠깐 이렇게 주춤하게 되죠, 네. 자꾸. 뭐 걸리 네. 걸렸다 나오네요. 그러니까 게스트와 그 호스트의 차이쯤 될 것 같아요. 엄청 큽니다. 와, 그거 진짜 엄청 커요. 네. 여러분들 제가 게스트 했었거든요. 기어 타임즈에서. 네, 그때 아주 저 술술술술.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우리 일본의 락 밴드 스캔달의 네. 시그니처 기타 두 개를 치셨습니다. 그렇죠. 예. 후쿠오카 갔었을 때 저 블루스 잼 하러 갔었거든요. 근데 제 주종목이 블루스가 아니라서 되게 주저 잼을 이게 올라가도 되나 싶었는데 네, 되죠. 그냥 예, 뭐. 네, 그냥 올라가서 그냥 뭐 비비고 나왔죠. 근데 그게 후쿠오카 잼데이가 있어요. 후쿠오카 네.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어떤 네. 그 클럽에서 잼데이를 한 건데 네. 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전국에서 다 와요. 네. 도쿄, 오사카 하면 다 와요. 아저씨들도 오시고 다 오시면서 오시면 자기 악기 들고 와도 되고 악기 없어도 거기 있는 악기를 써도 되고 오면
와 들어오면서 자기 이름을 써. 연주자면 연주자 란에 쓰고 관객이면 관객란에 써요. 그 연주자 란에 내 이름하고 뭐 기타면 기타, 보컬이면 보컬, 뭐 베이스면 베이스 들어 자기 종목을 쓰는 거야. 네. 그래서 기타 보컬 막 이렇게 썼어요. 그럼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몇십 명이 있어요. 네. 돌아가면서 그 호스트 하시는 분이 자 드럼에 누구 그걸 좀 부르고 뭐 기타에는 이번에 누구 나오고 네. 뭐 이렇게 나와서 네. 그냥 아무 무조합으로 네. 불러서 잼을 하는 거예요. 아 그래 멋있죠, 재밌죠. 오. 네. 근데 그러면서 못하는 사람이건 잘하는 사람이건 네. 진짜 일본에서 되게 유명하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도 굉장히 즐기셨고 네, 그럼요. 아마추어 분하고 같이 하면서 뭐 당연히 못하겠죠 아마추어 분들은. 근데도 굉장히 리드해주면서 그 분위기가.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냥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야 내가 너보다 잘해. 야 아. 내가 무대에서 발라줄게. 이런 마인드가 좀 있거든요.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음악을 만들어가고 다 같이 즐기는 그런 자체의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. 가서. 네, 그 뭐 그 이렇게 같이 잼하면서 노는 게 잼 나이스인데. 네, 맞아요, 맞아요. 너무 이렇게 우리는 뽐내려고 하죠. 네, 우리 뽐내려고 하죠. 하고 특히 제가 그렇죠. 네, 그게 지금 병호 쌤이야. 아니에요. 아유. 정호쌤은 이미 좀 아 저는 딴 사람을 못 놀게 하는 게 내 취미입니다. 안 내려오시는 네, 게 취미예요. 네. 큰일 났네요. 그러면 은근히 일본하고 안 맞는 사람이에요. 아 이거 어떻게 수습을 못하겠네요. 자 후쿠오카 2부 다음 시간에 연결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네 그러면은 케이크 대 와인점. 야 얘 가격이 91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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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되게 이거 좀 몇으로 해도 되나 아닌가?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. 야, 자, 이거 가격대가 케이크대 와인 네. 몇 대? 몇? 9.0 8.5, 8.5. 네. 저는 이게 9.0 마이너스고 네. 그 전에 했던 게 9.0 플러스예요. 아, 그렇죠. 한 8.9쯤 되는 거고 그렇죠. 아까 거는 9.1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. 네. 같은 9.0이지만 네. 자, 아 오늘도 즐거운 시간 폭스기어와 함께했습니다. 에코스였고요. 다음에도 폭스기어와 함께할 건데요. 다음번에도 공간계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네. 언제나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. 썬데이 기탐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